울림엔터테인먼트 소속 6인조 신의 걸그룹 로켓펀치, 락쿼펀치, 연희주리, 수영, 윤경, 소희, 다현가 가요계 첫 발을 떼는 소감을 밝혔다. 로켓펀치는 7일 오후 4시 서울 광장동 예스24 라이브홀에서 데뷔 앨범 쇼케이스를 열었다. 이날 로켓펀치 멤버 연희는 먼저 데뷔 소감을 밝히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다. 긴장이 돼서 설렘 반 기쁨 반이다. 빨리 로켓펀치만의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타카하시 주리도 오랫동안 준비했고 한국 무대의 이 자리에서 다섯 멤버들과 함께 설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주리로서 활동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로켓펀치는 이날 오후 6시 주요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첫 번째 미니 앨범 핑크펀치, 핑크펀치를 공개하고 가요계에 정식 데뷔한다. 로켓펀치는 단조로운 일상에 날리는 신선한 한방에 펀치라는 의미를 담아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대중들의 일상에 밝은 에너지를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바람을 담았다. 로켓펀치는 울림엔터테인먼트에서 오랜만에 론칭하는 걸그룹이자 특히 엠넷 프로듀스 48에 출연했던 다카하시 주리가 합류한 그룹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2012년부터 AKB48 멤버로 활동한 타카하시 주리는 프로듀스 48에서 최종 순위 16위에 오르며 아깝게 아이즈원 데뷔에 실패한 바 있다. 타카하시 주리는 당시 귀여운 외모와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많은 한국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데뷔곡 빔밤붐, 빔뱀범은 독일어로 땡땡땡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이 곡은 로켓펀치가 세상을 향해 자신들의 노래를 울리게 하겠다는 포부를 담은 곡. 이와 함께 앨범에는 Love is over, Love is over, Lucid Dream, Lucid Dream, Favorite, 특이점, 선을 넘어, Do Something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곡들이 수록됐다. 또한 앨범에는 이기, 용배, 제리포터, 빅산초, 코드나인, 단커, 스타더스트 등 다수의 히트곡을 만들어 온 프로듀서 군단이 대거 참여, 심혈을 기울였다. 여기에 자니 브로스 홍원기 감독이 뮤직비디오의 메가폰을 잡아 감각적인 영상을 탄생시켰다. 로켓펀치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미니앨범 핑크펀치 팬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